지금 한글 반야심경을 했는데 반야심경 첫 번째 핵심이 마하, 크다. 반야는 지혜죠. 그리고 심경, 마음의 경.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지고, 오늘 특강하실 김인설 박사님은 여기 바로 10분 거리에 있는 부기에 부기 초등학교를 인수받아서 23년 전에 원생명학교를 운영을 하시면서 5일 동안 거기서 연수를 하고 강의를 받고 나면은 꼭 송강사를 오더라고요. 송강사에 그 강의 받았던 분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법당 참배하고 뒤에 앉아서 명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오래전에부터 주인스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모시자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늦어져서 이제 오늘 마치 모시게 됐습니다. 12월도 일요법회는 또 우리 장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회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생명의 법상을 찾아서 우리 신도들한테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먹거리가 중요하다. 저는 3년 전부터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전북대학 병원 주치의가 나한테 채소 먹지 말고 과일 먹지 마세요. 그래서 그이가 불자의 회장이거든요. 김 교수, 채소 과일 안 먹으면 저래서 뭐 먹고 살아? 네,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파란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또 이렇게 과일도 어쩔 수 없을 때 한쪽 먹고 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상태가 26%에서 29%로 늘어나가지고 이제 다음 1월 달에 가서 재보면 또 어떻게 될란가 보는데, 나한테 신장이 좋다는 것만 먹고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안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도 먹지 마라 해서 흰밥만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바로 먹거리가 우리의 바로 생명을 좌우하는 게 먹거리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되어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력서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간혹 이렇게 자주 뵀던 분인데, 아주, 아까 쉽게 얘기하면 음식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안양에서 여섯 사람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여섯 사람이 다 임신되어 버린다.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 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김인설 박사님께 가서 교육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런 것도 또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기로 이렇게 승낙을 해줘서 감사하고, 또 아무튼 잘 듣고 우리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